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표준 부품 빼내기에 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내기 작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는 첫 번째 방법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두 단계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어떤 부품들을 빼내기 위한 몸체가 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거나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들이 기능들을 수행을 할수 있는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부품들을 선택을 해서 빼내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표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창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부품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각각 내가 원하는 부품만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빼내기를 하는데, 자, 그 전에 한번 보셔야 될 게, 자, Select Type과 Reference Type 이두 가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자, Select Type이라는 거는, 자, 우리 표준 부품에서 삽입을 한 객체를 이 팀홀드가 인식할 수 있는 객체일 경우에는 파트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어셈블리 트리를 만들어서 수동으로 데리고 온 모델링에 관해서는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로 놓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포켓 작업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퍼런스 타입이라는 거는 포켓을 하는데, 포켓할 그 모델링 있잖아요. 우리 표준 부품에서도 트루 값이 있었고, 펄스 값이 있었죠. 이두 가지 모델링 중에서 나는 펄스 값을 인식을 해서 포켓 작업을 해라, 아니면은 트루 값을 인식을 해서 포켓 작업을 해라라는 거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OK를 하시면 자동으로 포켓이 따지는데, 저는 코어 워크피스 결정한 요 코어 사이즈 결정한 요 워크피스를 이용을 해서 원판에다가 포켓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OK를 하게 되는데, 요건 한 개의 부품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개의 부품을 한꺼번에 포켓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게 포켓이 된지 안 됐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블랭크 툴 파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얘를 체크를 해 두시면은 포켓이 된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블랭크 기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켓이 따진 형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작업들을 해 보시고요. 유념을 해주셔야 될 거는 항상 여기 들어갔을 때 수동으로 만들어 온 부품들에 대해서는 솔리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솔리드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팀홀드 포켓 표준 부품 빼내기에 대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